근데 이거 녹화 키면 방송 낄 수도 있는데. 안 튕겼나? 자, 일단 3렙 영상 좀 간략하게 플레이 영상 보면서 설명을 하고요. 이거는 다음에 제대로 된 영상으로 올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피를 빼요. 언제까지? 170, 60줄 때가 진입할 때까지, 160줄까지 일단 진입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은 이제 가장 뭐 중요하다는 게 이제 뭐 이 장판 패턴인데, 일단 160줄 때 진입을 하면 169줄이죠. 늪 패턴입니다. 이 늪 패턴 때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신속의 욕망이라고 뜨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늪이에요. 이게 무슨 늪이더라? 뭐 하여튼 이속 감소 늪을 생성하는 사람이에요. 두 명이 걸리고 이 신속은 나머지가 다 걸립니다. 이렇게 늪 패턴이 진행이 되면 동시에 테두리가 쳐지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가면 죽어요. 절망의 늪 해서, 이 절망의 늪 대상자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일렬로 깔죠, 늪을. 이걸 왜 그러냐면 보스가 일정 시간 뒤에 빨아들여요. 근데 이 이속 감소가 없다면은 바로 빨려 들어가서 이걸 맞고 죽습니다. 그래서 저 대상자를 제외하고 아까 신속의 늪은, 아니 신속의 욕망은 밖에 빼주고, 저 빼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포지션 잡은 대로 가서 이렇게 이동하면 돼요. 이끼늪이라니. 자, 이렇게 뒤를 쭉 합니다. 자, 이건 속박 패턴이고요. 맞으면 안 돼요. 맞으면은 매우 게이지가 찹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박이 계속 나와요. 속박 다음에는 무조건 장판 패턴이에요. 이렇게 피를 쭉 빼다 보면은 이제 이런 패턴, 이거 자주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게 유혹 장판인데 이건 외곽에 빼줘야 돼요. 이 장판은 매혹 게이지, 유혹 게이지를 채우는 용도예요. 들어간다고 피는 달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유혹이 다 차면은 적판정이에요. 자, 피가 56줄, 52줄에 진입을 하게 되면, 52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분신 패턴이 나옵니다. 분신 패턴이 나와요. 지금 52줄 돌파했죠. 사라졌고 분신입니다. 이 분신 패턴인데 게이지가 이렇게 빨간색 욕망의 시선 버프가 생기거든요. 이 게이지가 넘어가면 이 시선 버프를 가진 사람은 남들과 다른 게 보여요. 지금 여기에 게이지가 안 찬 사람은 분신이 보이고 저는 칼이 보입니다. 게이지가 안 찬 사람은 분신이 보이고 저는 게이지가 찬 사람은 칼이 보여요. 그 서로 분신과 칼 위치가 동일한 지점이 안전 지적이에요. 그래서 디콜 들어보시면은 제가 칼 위치를 브리핑을 하면 파티원이 거기에 분신이 있으면 거기라고 말을 할 겁니다. 보시죠. 1시, 5시, 7시, 12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서 가는 거예요. 가고요. 그리고 이 분신 패턴이 끝나고는 또 딜을 합니다. 언제까지? 135줄까지. 135줄이 되면은, 135줄이 되면 우리는 멘트가 떠요. 비아키스가 치명적인 유혹을 준비합니다. 약간의 욕망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힌트예요. 약간의 욕망도 있으면 안 돼요, 유저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12시에 있는 구슬을 활성화시켜서 그 구슬 장판 안에 있으면은 풀려요. 그래서 135줄에 멘트를 보고 구슬을 바로 활성화를 시킵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하면서 풀어야 돼요. 떨어지죠, 게이지가. 다 떨어지면은 무기력이라는 게 걸리는데 이건 데미지가 감소되는 거예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일단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 비아키스 누나가 옷을 헐벗고 나와서 키보드 패턴을 해요. 한 사람당 두 번인데 한 사람이 두 번을 틀려도 상관없고 한 번 틀리나 두 번을 틀리나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 그냥 횟수 상관없이 틀리면은 수류탄 생깁니다.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마 이 영상에서는 한 명이 틀렸을 텐데 보시면은
여기 다 성공이네요. 비아키스가 전기 흡수에 실패하였습니다. 멘트 뜨죠? 그러면은 5초 동안 기절입니다. 지금 참고로 4명이 틀리면 죽어요. 전멸이에요. 3명까지는 버틸만 합니다. 광시국 뭐 이런 걸로. 자, 135줄 패턴이 끝났어요. 이제 또 피를 빼다 보면은 120줄, 122줄이 나왔죠. 정확히는 123줄인가 5줄 정도 될 거예요. 이때 이 녀석이 유혹장판을 시전을 해요. 그러면은 유저들은 모입니다. 모여요. 모여서 유혹을 밟아요. 아니, 매혹을 다 채우면 적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전멸 아닙니까? 이때는 이어지는 이 권좌 패턴, 이 왕좌, 좌 패턴에 뜨는 구체, 이게 유혹 잠식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매혹이 다 안 차 있으면은 죽어요. 우리가 매혹이 다 차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잠식으로 깎임, 이게 데미지가 안 들고. 이다님, 저희는 여기서 매혹을 다 채웠는데 죽던데요. 그 이유는 하나는 모르겠어요.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멀리 있어서 죽는 경우는 봤고, 두 번째는 이걸 너무 빨리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 장판을 언제 밟아야 되냐면은 20줄 초반대 밟아야 돼요. 극초반대 21줄 뭐 그 정도? 20줄? 이렇게 욕망 잠식이 됐죠. 그리고 이게 지금 조뻑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뭉쳐서 깔면요, 장판이 바로 안 사라지고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컨트롤이 안 될 때 캐릭터가 이 위에 있으면은 욕망이 돼요. 그래서 바로 수류탄을 까줘야 됩니다. 그리고 딜을 계속 해요. 딜을 하다가 우리는 105줄 미만, 103줄부터 뭘 하냐, 근처에 있는 두 번째 구슬을 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혹 수치를 다 내릴 겁니다. 왜냐? 이 다음에 이어지는 무력화 패턴 때문에. 자, 깝니다. 까죠. 그리고 보스가 중간에서 마법 진화하는데 저거 터지고 들어가야 돼요. 터지고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이걸 왜 까고 들어왔냐면 욕망 게이지를 잘 보세요. 아,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니나브를 써서 몹이랑 한시조를 맞춤으로써 한시조까지 터트려요. 한시조를 왜 터트리냐? 보시죠, 일단은 이 무력화도 중에 이 장판 나오죠, 빨간색. 이 장판이 우리의 매혹 게이지를 채워버리거든. 그래서 매혹을 빼고 오는 거예요, 유혹을. 자, 니나브가 보스 때리면서 한시까지 없앴죠? 그리고 한시로 갑니다. 이렇게 가면 굳이 시정이 없어도 아래쪽 쫄에 데미지 피해를 안 입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고요. 자, 이제 쭉 딜을 해요. 또 언제까지? 75줄까지. 근데 이제 100줄에서 95줄 이제 그 사이에 뭐가 나오냐면 메두사 패턴이 한번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방금 고래 패턴인데 우리가 왜 12시에 가냐, 방금 저 장판도 고래 패턴이거든요. 고래 패턴은 매혹 상태, 유혹 상태에서만 보여요. 근데 우리는 보면 유혹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고래를 아무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는 12시로 갑니다. 왜냐? 12시 구석하고 6시 구석에 안정지대가 있어요. 여기서 대충 10초를 셉니다. 마음속으로. 고래가 지나가는 게 한 10초 정도 되거든요. 10초를 세요. 여기서 이렇게 좀 피하면서 이제 나와서 보스 때리죠. 아까도 말했지만 95줄, 아 75줄까지 쭉 때립니다. 자, 이게 메두사 패턴 전조예요. 이 미역줄기 보이죠? 처음에는 뒤를 돌아봅니다. 보스를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문제인데, 이 두 번째에 날개를 하나 폈을 때가 있고, 두 개 폈을 때가 있고, 0개 폈을 때가 있어. 안 폈을 때죠. 정확히 지금 발견된 게 없습니다. 보통 날개를 두 개를 피면 전부 보스를 봐야 된다. 날개를 안 보면, 안 피면 보스를 보면 안 된다. 지금 이게 보편화되고 있는 택틱인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지금. 왜냐? 그때 석화 인원이 생겨요. 석화를 걸리는 사람이 생겨요. 석화가 걸렸다는 거는 이어지는 패턴에 처맞을 확률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택틱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단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번째 건 뒤를 돌아서 피하고 두 번째 건 신형을 쓰는데 신형 타이밍이 언제냐? 보통 그건데 이제 잘 보세요. 지금 두 번째 건, 첫 번째 건 피했죠. 등 돌아서 피했고 두 번째였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첫 번째 건등 돌아서 피했습니다. 두 번째 거 언제 하냐? 지금 이거. 이 지금 뭐 빨려 들어가죠, 이거. 요거 보이면 바로 쓰세요, 요거. 이 빨간색. 빨간색 뭐 추러스 녹은 거 같이 생긴 거, 이거. 이거 보이면 시정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무사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100줄에서 75줄 사이에 나오는 패턴 넘겼고요. 75줄, 76줄이죠. 75줄이 되면은 이제 될 거예요. 늪입니다. 두 번째 늪. 이 늪은 첫 번째 나오는 160대 줄에서 나오는 늪하고는 조금 달라요. 하는 방법은 똑같거든요. 뭐가 다르냐? 여기 중간에 판정이 좀더 빨라요. 그리고 더 아파요. 맞으면 거의 뒤진다고 보시면 돼요. 판정이 좀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를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늪을 한 줄로 깔고 들어가죠. 여기서 아까랑 다르게 여기로 빠진 이유는 반대편에 매혹장, 유혹장판이 있어서 이쪽으로 갔어요. 임시로. 또 이렇게 쭉 뺍니다. 언제까지? 이제부터는 65줄까지, 아, 55줄까지 까요, 이제. 55줄. 55줄. 자, 57줄이죠. 55줄이 되면 이 새끼가 고래 패턴은 주기적으로 하는 거라. 자, 55줄 기준으로 얘가 순간이동을 해서 들어갑니다. 촉수를 뽑아요. 이 촉수는 매혹 게이지가 70% 이상일 때만 딜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 새끼가 뿜어대는 이 구슬은 우리한테 약간의 데미지를 주지만 매혹 게이지를 채워요. 아, 그러면은 저걸 피하면서 해야 되네. 그게 아닙니다. 이 구간에는 매혹 게이지가 자동으로 깎여요. 그러니까 이걸로 매혹 게이지를 유지를 하면서 촉수를 끊어내야 돼요. 총몇 개? 8개. 한 사람당 하나씩을 까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건 좀 힘들고, 보통 11시나 12시에는 촉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를 까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뭐 각성기가 있다면 각성기 하나 넣어서 까주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게이지 관리하면서 까시면 돼요. 여기 지금 뭐 미쳐 날뛰고 있죠? 밑에 보면?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한대 때려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넘어갔을 때 이렇게 생존이 돼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계속 까는데 언제까지? 35줄까지예요. 쭉 빼요. 35줄까지. 별다른 건 없습니다. 35줄이 되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고 가운데 안전범이 생기고 보스가 보호막을 치면서 X자 1시, 5시, 7시, 11시 방향에 구체가 나와요. 이 구체를 몸으로 막고 스페이스바를 갈겨서 해제를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스페이스바 실패하면은 닿으면 유혹 게이지가 차는 장판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갈겨야 돼요. 그래서 또 깝니다. 언제까지? 다섯 줄이 될 때까지. 대충 까요. 왜 다섯 줄이냐? 중간에 고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게이지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거 내각성기에 뒤진 건가? 뭐 하여튼. 계속 갑니다. 계속 까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7줄에 깠죠. 왜냐면은 방금 너무 위험했어. 저 매혹 게이지가. 그래서 일부러 좀 빨리 깠고요. 이게 까면은 두 줄쯤에 애새끼가 변신을 해요. 이제 옷을 다 벗습니다. 이렇게 벗고 이제 이때 보면은 이때는 이제 중요한 게 미니맵을 봐야 돼요. 자, 보스가 분신을 소환을 하고 보스가 갑자기 위치가 3시로 바뀝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때 뭘 해야 되냐면 보스 뒤로 가야 돼요. 중간에서 메두사를 하고 있고요. 보스 뒤로 가야 됩니다. 보스 뒤에 가서
마지막 엑스더 웨이를 꽂아주면은 무력화가 절반이 남아주고 그 남은 거를 유저들이 까주면 돼요. 이때 왜 얘 뒤로 가야 되냐. 보스 전방을 보면 이 새끼가 이렇게 전방에 화살을 존내 갈겨요. 맞으면 뒤집니다, 이거. 이렇게 까면 됩니다. 여기서 살짝 부족할 텐데. 다 깠지 못했죠. 그러면 이때부터 패턴도 똑같아요. 한번 긁기 나오고요. 근데 이때 문제가 좀 저거 맞으면 더 많이 차요, 평소보다. 뭐가? 매우 유혹 게이지가. 서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계속 때려서 무력화를 시키면 클리어가 됩니다. 끝. 이것이 3패의 기본적인 공략이고요. 좀 디테일한 거나 패턴 같은 부분은 차후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아, 그리고 중간에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제 추가 패턴인데, 보스가 칼을 이렇게 싹 하면서 땅바닥에 여기 빨간색, 여기 검은색 이렇게 장판을 소환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보스 기준 빨간색이 오른쪽에 있으면 안쪽이 안전이에요. 보스 안쪽. 보스 기준 오른쪽에 검은색이 있다면 외곽이 안전입니다. 근데 이거 보기 힘들거든요. 존나 헷갈려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스의 칼끝이 빨간색에 있으면 무조건 안쪽 안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칼끝이 오른쪽에 있으면 무조건 안쪽 안전입니다. 무조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지? 칼끝이 오른쪽.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AWNJANG 쟁석오님 구독 감사합니다. 끝.